잠깐만요. 성진이야, 합격 축하한다. 뭐야, 왜 내 이름만 작아? 아이, 자리가 좀 모질라서 그랬다. 둘부터 끄자. 너도 축하해. 우리 이제 드디어 대학생 되네. 이 결혼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진짜 부부가 될지는 그때 다시 가서 생각해보자. 대학생 되면 대학 가면 할 거 많지. 미팅에, MT에, 동아리 활동에. 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놀궁리밖에 안 해요. 공부해야지, 공부. 너나 공부해. 나는 대학교 1학년 동안 공부하고 담소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좋은 결심했다. F 맞고 아버님한테 맞아야 정신 차리지. 맞긴 누가 맞냐? 이제 어른이야. 너도 아줌마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줌마야? 아, 우리 파인애플 머리. 아저씨. 어? 그래. 내가 우리 장한사를 주려고 씨암닭 한 마리 그냥 덕하니 사왔죠? 이게 우리 캬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안주야. 아유. 다시 그냥 그냥 두세요. 아, 지금 어때? 오, 맛있네. 그래? 잘했다. 어? 다 먹어, 다 먹어. 어? 자, 자. 어? 자. 아니, 그나저나 우리 애들 합방도 시키고 식도 올려야죠. 어? 엄마, 뭐야? 예, 그래야죠. 서울 올라가는 대로 바로 식을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 무슨 돈이 있다고 식을 서둘러요. 살림이면 식장이면 돈 들어가는 게 얼만데. 아유, 사부인. 내가 우리 딸 춘향이 그냥 혼숙하면 처음부터 시원하게 아주 완벽하게 해서 떡하니 갖다 드릴 테니까 그냥 걱정 하나도 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응? 마음 푹 놓으세요. 응? 아유 춘향아, 아유 이쁜 내 새끼. 아야야야, 잠깐만 인사. 아유 사부인 잘 먹었습니다. 아, 예, 우리 예. 춘향이 예쁘죠? 아유, 아, 그럼요. 예예. 예. 그럼 저 갑니다. 예예. 예, 예.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예. 야, 야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어? 하여간에 경우가 없어, 경우가. 응? 아, 어떻게 사둔 집에 술을 마시고 와? 아유, 술집에서 일하는 거 티내 나, 정말. 아, 좋은 날이니까 한 잔 하셨나 본데 뭘 그래? 장모님, 저 이제 어른 됐으니까 장모님 일하시는 캐바레 놀러 가도 되죠? 아이고, 그럼. 사위가 장모 만나러 올 때 누가 말려. 내가 우리 클럽에서 그냥 서비스 1등으로 하고 그냥 쭉쭉 뻑뻑한 아가씨들. 에이, 사위가 안 되지, 그치? 엄마, 몽룡이 놀러 가면 쫓아내는 게 정상이지. 그런가? 야, 성신아, 너는 엄마한테까지 잔소리냐? 아, 장모님, 저 왕잔소리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지.
이게 잔소리가 좀 심해. 응. 아유, 잔소리뿐이에요. 그 잔소리 할 때마다 이러고 째려보는 거야, 이거. 너 네 신앙한테도 그래? 아유, 맨날 그래요, 맨날. 봐라, 봐라. 보세요, 저 지금도 저러고 있잖아요. 아유, 그냥 그러지 마. 엄마 먼저 들어갈래, 피곤해. 응? 엄마 들어가. 그래. 들어가세요. 어. 이쁘다. 뭐야? 이쁘다고. 우리 엄마한테 사연으로 잘하네. 어? 야, 이쁘다가 뭐냐? 멋지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어른스럽다, 응? 기타 등등.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그래. 오늘은 멋있고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어른스럽다. 당연하지. 집에 가자. 야, 성진아, 너 바보냐? 언제 면허 시험을 떨어지냐? 나는 못 떴는데, 나는 못 떴는데. 누가 어른스럽고 뭐해? 어우, 내 입을 꼬매버려야지, 진짜. 야, 네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잖아. 네가 아버지 차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봐, 응? 안 돼. 면허증에 잉크도 안 마른 게 위험하게 무슨 드라이브야? 야, 너는 떨어지고 나는 합격해서 샘나서 그러지? 그래, 샘나서 그러니까 내 앞에서 운전 얘기도 꺼내지 마. 치사하다, 치사해. 내가 너 아니면 부탁할 사람 없냐? 중요한 일이 여기야? 모처럼 서울 가는 건데 촌스럽지 않게 하고 가야지. 너도 촌태한다는 게 신경 좀 쓰지? 내가 뭐 어때서? 웬만한 서울 여자보다 내가 훨씬 이쁘다.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하냐? 나 소름 끼친 거 보이냐? 닭살 어쩔 거야, 이거? 어? 어디? 아, 야!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야! 야, 너 파 안 돼? 야! 이쁘네. 너도 구두 신냐? 누가 신는데? 불편해서 이런 거 어떻게 신냐? 어, 이거 좋네. 아주 튼튼하니 오래 신겠다, 야. 그럼 사. 돈 모두 사, 그럼 다냐? 당장 필요도 없는데, 뭐. 너 내 방에서 뭐 하냐? 어? 저기 아, 책상 이렇게 어지러. 야, 아버님한테 차 빌려달라고 얘기해볼까? 정말? 너 정말이지? 너 꼭 말해야 된다, 꼭. 그래. 차를 빌려달라고? 목룡이가 시키더냐? 친구들 여러 명서 가면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조심 운전, 안전 운전 시킬게요. 그럼 그렇게 해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너무 멋있으세요. 저희 아버님, 텔레비에 보면 고수들이 칼 휙 휘둘러서 사과 두 쪽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으세요?
글쎄. 네가 그런 꽃띠 원피스에 꽂히고? 뭐 그냥. 야 성춘향 빨리 좀 내려오지. 내려가. 오시네. 신경은 쓴 것 같은데 안 죽겠냐? 너도 새 옷이네. 신경은 쓴 것 같은데 돈 좀 들었겠다. 잘 됐네. 새 옷에 새 신발 신어야지. 이게 뭐야? 너 그 운동화 갖고 싶어 했잖아. 아, 고마워. 뭐야, 안 신어? 새 신치는 발 아파. 멀리 가는데 편한 거 신을래. 야, 사준 사람 성의가 있지. 이거 신어. 나중에 신으면 되잖아. 아, 마음대로. 네가 갖다 버리던가 신던가. 아니랑 저기 터미널에서 기다린다고 했지? 출발하자고! 초보가 운전에 집중해야지 무슨 음악이야? 야, 우리 이거 붙이고 가자. 왕초! 아, 쪽팔리기 싫어. 초보가 쪽팔린 게 어딨어? 야, 이거 안 붙일 거면 차 두고 가. 야, 웅룡아. 이번엔 휴게소 들어가자. 어, 제발. 야, 지금 이 속도에서 차선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야, 나도 아까부터 화장실 참느라 힘들어. 야, 그냥 가. 너 차 안에서 운전할 마음대로 다. 일자로 그냥 쭉 달려. 자,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아, 뒤야, 뒤야. 아싸, 그 같아요. 각자 볼일 보고 5시에 도서관 앞에서 만나. 단위 지역한테 내가 전화할게. 그래. 언나, 나 서울 왔어.
아유, 내가 운전해서 왔지. 감사합니다. 우와, 세다. 모아놓은 돈 다 쓰겠네. 10년 모아 한 방이다. 진짜 마음에 든다. 아, 준영아. 저 언니 선물이었어요?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참 사이 좋아 보이시네요. 너 선물 줬잖아, 운동화. 이쁘지, 나? 춘향이한테 잘 어울리네. 나 볼 일 있어서 딴 데 좀 가볼게. 네가 서울에서 뭔 볼 일? 아는 사람도 없잖아. 나도 아는 사람 있고 볼 일도 있어. 아, 저 오늘따라 심하게 꼬장이네. 저 운동화를 신으려면 저 치마를 입지 말지. 좀 안 어울린다. 제가 불편해서 구두 안 신어. 지가 운동화가 좋다는데 뭐. 전 차 가지고 왔다 그랬지? 친구들 만나는데 같이 가자. 어. 저기요. 예. 얼마예요? 금방 온다더니 왜 안 오는 거야? 왜 통화 중이야? 아, 들어가 씨. 어디에요? 차 빼줘야죠. 빨리 좀 와요, 빨리 좀. 남원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기 그게. 은호. 뭐야? 아직도 서울이야? 그 친구 아직 안 온 건가? 그러게. 좀 늦네요. 잠깐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먼저 내려가지. 몽룡이 초보 운전인데 걱정되잖아요. 일 생긴 거 아니면 오긴 올 거예요. 우선 내 차에서 기다리자. 어? 야, 이몽룡 너 어디야? 내가 바보냐? 지금까지 밖에서 너 기다리게? 빨랑 와. 다행이다. 별일은 없었나 봐요. 이미 지나버린 약속 그대로 모든 걸 즐기는 듯 웃던 해.